경제권은 돈을 버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. 아, 또 좋아. 경제권은 무조건 아내가 가져야 한다. 아, 이 이야기는 저희가 3시간 야. 동안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. 예, 3시간 동안 예. 얘기해서 싸움이 계속되는데. 자, 하나, 둘, 셋, 눌러주세요. 아, 나는 왜? 자, 결과는 야 6대 4. 어, 나 생각도 못 했어. 남자분들이 다 선로 갔어요. 나 너무 충격적이야. 야, 이거 뭐야? 이게? 자,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너 왜 그러세요? 아니, 그게 아니에요. 저는 살아보니까 예. 함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. 돈을 버는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다고. 돈을 쓰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? 돈을 쥐고 있어요.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. 그러면서 병이 생겨요. 아. 뭐를 사도 병이 생겨요. 아내가 저는 이거 제 선배 중에 모 선배라고 있어요. 반갑습니다 하는 선배가 예. 있어요.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. 아, 모르겠네요. 공무원 시험 합격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진작이 안 되는데 상상 뭐 누군지 못 맞출 거예요. 아, 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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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정호야, 너는 경제권 누가 갖고 누구지? 있니? 저는 제가 아내한테 줬어요. 야, 나는 아직까지 주지 못하겠더라. 나는 내가 갖고 있어. 이러는데 그걸 갖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재테크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벌릴 수 있고 아내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못한다. 그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. 자기가 돈을 경제권을 가지고 있겠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내한테 다 줬다 그랬잖아요.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고 불리는 사람이 따로 그렇죠. 있어야 되고 그래 맞다니까 이건 현명한 거야 맞느냐 나, 나도 한 번 두 번 모아가지고 이게 제가 한 얘기인데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사실 나도 한때는 한때 막 그냥 쓰고 싶은 그 그러니까 그 이 젊어서 이때 안 쓰면 언제 써보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한 가지 내 이제 흠이라고 뭘까 뭔가 이렇게 재산이 되는 쪽에는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차를 막 차 바꾸는 거를 자동차 나오게 되면은 새 차 나오게 되면 그거에 한때는 젊어서 막 거기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때는 안 모아져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더라고 사실은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한번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경제권을 딱 넘겨줬지 넘겨줬더니 그때부터 이게 이제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맞아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맞아 무조건 좌우지간에 이게 모든 경제권은 아내에게 줘야 된다. 아니 아내가 또 아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아내가 말아먹은 사람도 많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가 돈을 벌잖아요. 특히 의사들은 나이가 33살이면 전문의를 따고 자기가 젊어서 돈을 만져요. 그것도 다 현금으로 만져요. 매일매일 만져요. 그걸 내가 손에 딱 쓰러지고 있으면 생활비만 주면 뭐 넉넉하게 준다 하더라도 내 손에 돈이 많아요.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예, 다 안 좋은 데로 세요. 쓸모없는 데로. 예, 별로 남는 거 없이. 차 사는 게 제일 덜 나쁜 짓이야. 차라도 남아있지. 젊은 남자가 마누라 모르는 돈 손에 쥐고 앉아갖고 그 돈 잘 굴렸다는 사람 나는 본 적 없어요. 우리 유수쌤의 아드님 빼고. 대부분 다 돈 세요. 아,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. 무조건 아내에게 줘야 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무조건만 아닌 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돈을 관리를 할 줄 몰라요. 그냥 아껴 쓸 줄만 알지 그냥 무조건 아껴봤자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. 이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지 집이 불어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김원효 씨가 전기세 하나까지도 다 전부 다 내요.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. 아, 원효가 다 그럼. 우리 원효 씨가 다 하고 어쩐지. 그때 이렇게 큰 소리 쳤어. 늙었더라. 아니, 들어봐. 이렇게 큰 소리 쳤어.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보가 버는 건 다 여보고야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지금 제가 한 두 배 뛰었거든. 어떡해. 그 지금 와가지고는 거의 슬슬 기죠. 어떻게 여보지 이번 달 얼마 벌었어요? 막 이렇게 하지.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옆에서 보니까 저도 배워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.